사냥감을 놓쳤다고 만연하지 말고 재빨리 다른 것으로 눈을 돌려야 한다. 예, 가르쳐 주신 대로 하겠습니다, 어머니. 폐하께선 어찌 지내고 계시오? 네, 말씀도 마십시오. 정사도 돌보지 않으시고 돌아가신 무예비 마마만 가슴에 품고 사십니다. 여인의 빈자리는 여인으로 채워야 하는 법인데. 무예비 마마의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여인이 무예비 마마밖에 없으니 문제지요. 나는 어떻겠소? 예. 폐하께선 꽃봉오리 시절 무예비를 보는 듯하구나. 아무리 그래도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내었지. 전례가 없는 일도 아니오. 무측정께서도 지압이셨던 태종의 아들인 고종의 후궁이 되지 않으셨소. 총신이 될 기회를 드리는 것이오. 어찌 도와드리면 되겠습니까? 폐하. 환관의 도움을 받아 양옥화는 무예비가 남긴 빈자리를 차지하게 됐다. 짐을 섬기기로 결단을 내린 도사 태진의 뜻을 귀히 여겨 내 기비의 첩지를 내릴 것이다. 황은이 망극하옵니다, 폐하. 황은이 망극하옵니다. 현종은 양옥헌에게 귀비 첩지를 내려 후궁의 지위를 공식화했다. 그렇게 당나라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현종은 양귀비와 나란히 태륜 행위로 역사에 기록됐는데. 어머니께서 제 지아비를 황제로 만들지 못하고 떠나셨으니 어쩌겠습니까? 결국 황제를 제 지아비로 만들었지요. 어머니의 가르침 덕분입니다. 당 현종을 사로잡아 황후 이상의 권세를 누렸던 양귀비. 황궁의 타락으로 나라는 쇠퇴의 길을 걸었고 마침내 안록산의 난이 일어났다. 도의를 저버리고 권력을 택했던 양귀비는 피난 도중 비참한 결말을 맞게 된다. 관군이 양귀비의 처단을 요구하자 현종은 그녀에게 자살을 명했다.